캐러 갔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그렇고요. 차라리 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. 강순아, 너희 할머니한테 한번 혼나고 싶어? 할머니, 제 할머니한테 부탁이 있구만요. 왜? 너도 고향에 가고 싶단 말 하려고 그러는 거지? 그런 거지? 아니에요. 하지만 할머니께서 지 부탁을 안 들어주시면 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가 없구먼요. 뭐야? 자, 뭘 드릴까요? 이 집엔 뭐 잘해요? 아이고, 아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군요, 손님. 왜냐하면 우리 집은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독특한 맛을 자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게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이죠. 여전하시구만. 네? 나윤아, 복태! 언제 나왔어? 한 일주일 됐어. 에이, 5년밖에 안 됐는데 세상 참 많이 변했네. 에? 아, 근데 형님, 하나도 안 반가워하는 눈치냐?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밖에 나가자고 우리. 아이고, 왜 이래요. 아주 배까지 등짝에 딱 붙었는데. 우선 배 좀 채웁시다. 아,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비싼 거 먹자. 아, 너 참. 날씨까지 떠올랐어요, 이거. 아이고, 이거 하나도 안 변하셨네. 예? 여전히 고우십니다. 형님, 처복 하나 알아줘야 된다니까. 예? 엄마, 이 아저씨 누구야? 아이, 형님, 얘가 둘째요? 엄마, 얘가 저 준이 동생이냐? 민들레인데요? 그래, 민들레. 아유, 많이 컸네. 아빠, 이 아저씨 누구야? 들레야. 먼 친척 아저씨야. 뭔 친척? 야, 이거 정말 듣기 고급하네. 들려요. 어서 아저씨한테 인사드려야지. 안녕하세요. 그래. 아, 형님 참 복도 많으셔. 진짜 부럽다. 저기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밖에 나가서 한잔하자고. 아이고, 왜 이래요.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준이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지. 준이 참 많이 컸죠. 너 같은 애들이 질색이여. 재수없어. 나도 마찬가지여. 여자애들이 어떤 남자 제일 싫어하는 줄 알아? 바로 너 같은 애여. 테리가 네가 좋아서 같이 다니는 줄 아는겨? 네가 만만해서요. 니는 해리 남자친구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보기엔 넌 해리 남자친구가 아니라 머슴이여, 머슴. 알겠어? 여자애들은 절대로 머슴 안 좋아해요. 필요할 때 도움은 받아도 속으로 무시한단 말이야. 아, 절대로 마음은 안 준단 말이야. 알겠어? 그때 네가 그랬지? 널 좋아하는 감정이 진심인지 확인해보라고.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. 그치만 좋아하는 감정이 오기나 호기심만으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. 난 내 감정을 믿기로 했어. 노력해볼게. 지금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건 이말 한마디야.
그럼 나한테도 기회 줄 수 있는 거니? 수봉이가 실망하지 않을까? 난 수봉이 상처 주고 싶지 않아. 수봉이는 그냥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일 뿐이야. 수봉이의 짝사랑까지 내가 책임져야 될 건 아니잖아. 생각해 볼게. 생각하지 말고 노력해주면 안 되겠니? 안녕하십니다. 오빠! 야, 준이야. 너 딜레 데리고 밖에 나가서 좀 놀다 와라. 응? 지금이요? 그래.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따 밤에 들어와. 늦을수록 좋고.